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하고 준비해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짹짹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6월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쯤 와 있는지는 판단이 대충 되셨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잘 맞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질문을 줘서 해당 Q&A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이제 질문은요, 문제풀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출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문풀을 선생님은 분명히 완강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친구들이 많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연표형, 그리고 기출문항, 역대 연기교재, 그리고 올해 연기교재까지가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날카롭게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중요성이 높은 그런 강좌이자 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핵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일단 알려주면, 문제풀이를 해나갈 때 선생님이 진도만큼 상학원의 내용을 풀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서류의 패턴도 있고 선택지의 패턴도 있을 텐데 해당 내용을 기계적으로 푸는 건 실력이 향상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사료 해석 트렌드 자체가, 요즘에 수능 트렌드 자체가 사료 해석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료 해석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해석할 때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눠서 체크해오고,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판단한 근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고, 선택지 자체도 기계적으로 외운 내용으로 OX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택지가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야지 정말 실력이 껑충 뛰는 경험들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단언컨대 문제풀이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복습을 하고 나면은 내가 틀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나와 있는 자료가 어느 국가나 인물에 관한 내용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문제 많이 풀고 외우는 게 답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고 외워봤자 수능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자료나 처음 보는 역사적인 사료, 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외우고 답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에 있어서 사료를 해석하는 거랑 비문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서 푸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동아시아사 세계사 문제 속에서 만나는 사료들은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복습을 했다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답이 이미 너희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해답이 다 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개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연계돼서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나올 수 있는지만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할 때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 굳이 기출문제 외우지 않고도 문제 잘 풀 수 있다.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세 번째,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이 나왔대요. 7월부터 수능까지 공부법. 일단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지. 특히나 6월 평가원에 1등급을 받았다면, 세계사인지 동아시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사 1등급이 완전 인정. 세계사가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 그런데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어쨌건 간에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안정적 수준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 단계는 이미 탄탄하다고 보여지고 개념에 대해서 연표까지도 탄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문제풀이 중에서도 상관이 아니라 학원, 그러니까 역대 연계교재에서 나왔었던 어려운 표현들, 어려운 사료들, 거기에 더해서 올해 연계교재 그리고 문제풀이 학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기출 표현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문풀 학원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연계교재를 여러 번 회독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걸로도 완벽할 것 같고, 수능 직전까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면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아주 예리하게 다듬어 나갈 부분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연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외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표가 선생님이 수능 트렌드 바뀌어서 연표를 달달달달 외우는 문제는 좀 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나오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연표를 학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연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연표는 자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이 학생 때 연표를 외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학습하고 난 다음에 쭉 한번 다시 인출을 해보잖아. 뭐 예를 들어 곰돌이의 생일은 몇 년, 이다지의 생일은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지, 얘 곰돌이의 생일은 몇 월 며칠, 이다지의 생일은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막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출해 나갈 때 특히나 안 외워졌던 거를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뭐 볼 수 있는 노트에다가 쭉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어제 안 외워졌던 연표를 인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반복하다 보면 뇌는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라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출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성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인출하는 연습, 안 외워졌던 것들은 계속해서 인출을 반복해서 해내는 연습을 해나가면 훨씬 더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거를 단순하게 기억을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표를 학습을 해나가는데 달달 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전혀 외워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테니까 우리가 어차피 개념 완성에서 스토리 라인은 쭉 배웠잖아. 스토리의 흐름대로 이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연표는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자주자주 인출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스토리 흐름대로 연대기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의 흐름 안에 연표를 녹여서 넣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NAD독 해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연계 교재 자체는 양질의 퀄리티가 보장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볼수록 좋죠. 근데 연계 교재 미리 보기 전에 문제풀이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기출의 내용들 끝내고 난 다음에 연계 교재의 내용들을, 연계 교재의 문제들은 연습용으로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게 됐는데 9월 전까지 1등급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에 효과적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고 지금 갓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많지 않잖아. 그래서 9월 평가원의 1등급을 반드시 받고 싶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여름방학 기간이 2주건 한 달이건 간에 빡세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9월 평가원 전까지 무조건 1등급을 받고 싶고 내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름방학부터 9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 완성이랑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하는데 병행을 해나갈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념 완성부터 쭉 막 초치기로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쭉 막 풀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랑 문풀이랑 같은 진도까지를 같이 나가세요. 권할 수 있는 권장 스케줄로는 개념 완성 강의를 일주일에 한 2일 정도로 잡고 3강 3강씩을 듣고 복습을 해 나가는데 이 6강 정도를 들었을 때 해당되는 범위만큼의 문제풀이의 또 진도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해당 범위만큼의 문제풀이를 또 그만큼을 또 나가는 것 자체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거를 권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9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 완성은 무조건 끝내야 돼. 개념 완성의 내용들 완벽하게 듣고 마스터도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복습 노트 강좌의 연표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마스터한다면 9월 평가원에서 1등급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9월 평가원을 치르잖아. 그런 다음에 수능 전까지는 반드시 문풀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여유가 된다면 파이널, 예리한 모의고사 내용들 풀어보면서 올해 정말 출제될 수 있는 핫 아이템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개념 완성은 강의 다 듣고 1회도까지 했는데 마더텅 같은 기출 안 풀고 쌤 문풀 강좌만 들어도 될까요? 뭐 당연한데 사실 선생님 문풀 강좌에는 예를 들어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12개년치, 8개년치랑 관련된 기출 문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역대 연계 교재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문제풀이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맞는 이 모의고사 회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그리고 6월 평가원, 7월,
9월 평가와 10월 그리고 수능까지의 내용들을 단원별로 막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모의고사처럼 회차별로 내용들을 풀어보세요. 문풀 다 듣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를 회차별로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개정된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근현대사 안 나오죠. 아프리카사 전근대사 안 나오죠. 근데 기출 문제집은 뭐 몇 개년치를 다 묶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분명히 빠진 내용인데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하면서 이거 내가 안 배운 내용인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교육과정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해당 내용의 트렌드를 담고 있는 이 문제풀이라던가 아니면 작년 모의고사 문항들을 활용하는 걸 권합니다. 동아시아사 내용 암기하는 법 궁금해요. 저는 깜지 쓰기로 하는데 이렇게 외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할 때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알려줬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복습의 두 틀은 뭐냐면 백지 복습이랑 누적 복습이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끝장나. 그냥 끝나. 그러니까 백지 복습을 해 나갈 때는 내가 달달달달 외워서 이 백지를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아무도 못해. 선생님도 못해. 근데 이 백지 복습을 해 나갈 때 어쨌건 간에 역사라고 하는 건 배경도 있고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한 사건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 사건에 또 일어나게 되는 원인 결과,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백지 복습을 머릿속으로나 입으로 중얼중얼하거나 쓰어 나가는 거나 되는지의 내용들을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걸 해나갈 때 기정 노트를 여러분들이 구멍 송송 뚫어진 거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적 복습을 해나가야지 절대로 안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뒤돌아서서 다시 복습하면 까먹고 까먹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럴 때 누적 복습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누적 복습을 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럴 때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홀수 짝수별로 운용을 해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 들었어. 그럼 10강을 복습할 때 1강부터 10강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0강을 공부하면 얘가 짝수 강이니까 2강, 4강, 6강, 8강, 10강을 하는 거야. 1강 듣고 난 다음에 1강만 복습하면 되고 2강 듣고 난 다음에 2강만 복습하면 되고 3강을 복습하려고 하면 1강, 3강을 복습하는 거지. 4강을 복습하려고 하면 2강, 4강을 복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백지 복습이랑 누적 복습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여러 번 볼 때는 이미 여러 번 봐가지고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능에서 쌍사 47점 그리고 57점을 받은 반수생인데 이번 수능에는 작년과 달리 어느 곳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작년에 여러분 세계사랑 동아시아사에 47점, 50점을 받았으면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거고요. 방향성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공부를 그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수능 출제 트렌드가 작년에 크게 바뀌었어요. 연표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수능 출제 트렌드에서 사료 해석형 혹은 연표가 나오더라도 연표는 기본이고 사료랑 지도까지 해석하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작년에 1등급을 받았으면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 계획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사, 인도사, 특히 인도사 요즘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들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단 하나도 내가 놓치는 거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연표에 기반한 사료 해석형 문항들에 좀 중점적으로 내용들을 봐야 돼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포커스가 조금 옮겨온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4, 5단원 중심으로 좀 더 밀도 있게 학습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자.
선생님, 문풀 강의 듣기 전에 기출 문제집이랑 연기 교재도 한번 돌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권하는 건 문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기출 문제랑 관련된 것도 회차별로 풀어보고 연기 교재도 그 다음에 풀어보는 거를 권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분석해서 풀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먼저 학습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면 문풀 풀고 난 다음에 기출을 어떤 거를 풀던 간에, 연계 교재 어떤 거를 풀던 간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강의 내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나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이랑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죠, 여러분들.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고, 수능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내신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내신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은 출제 방식만 다를 뿐이지 출제 주제는 교육과정상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내신 대병으로 듣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수능 개념완성 강의를 그대로 듣고 학습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기에 내가 동아시아사를 듣는다라고 하면 동아시아사랑 관련해서 2학기에 나갈 부분을 개념완성 강의를 방학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하고 학기 중에는 사실 여러분 내신은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성실성이잖아. 그 해당 수업의 학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면 좋을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족보를 확인하고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쌍사 개념 강의를 듣고 있는 고3입니다. 세계사에 있는 중국사 강의는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로 대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죠. 세계사의 중국사가 동아시아사의 중국사보다는 더 쉽고 내용도 간결한 경우가 많지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시험의 결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면 동아시아사의 중국사를 먼저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세계사의 중국사는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 강의를 쭉 보시고 조금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정독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교과서가 총 4종, 4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종을 전부 다 구해서 그거를 정독하고 전체를 학습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서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 맥락들, 내 이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를 읽어보는 건 아주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문풀 교재 학원 강의 듣고 나서 상권을 복습용 교재로 써도 될까요? 완전 가능. 그러니까 상권이 조금 더 난도가 낮고 학원은 굉장히 고난도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학원의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듣고 난 다음에 학원 복습하고 상권을 좀 가볍게 복습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널은 언제쯤 나올까요? 작년에도 재고 한정 판매라고 알고 있어서 미리 구매하려고요.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풀도 그렇고 파이널 교재도 그렇고 그냥 한정 판매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예측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미 1년 정도 문항을 개발을 했어요. 1년 정도 문항을 개발한 거에 더해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독특한 트렌드가 나오면 추가로 문항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존에 개발된 문항의 교체를 해서 매해마다 4회차씩 새로운 아주 양질의 고퀄리티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고 파이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가장 사실 힘들어요. 선생님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9월 셋째 주입니다. 9월 셋째 주에 발간까지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9월 넷째 주부터는 수업으로 만나서 수능 전까지 이제 대비해 나갈 수가 있겠죠. 나의 목표는 9월 셋째 주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읽으면서 선생님은 많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듣고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댓글로 또 남겨줄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전까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방법밖에 없잖아.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즐기면서 공부해 나가봐요. 짹짹이 화이팅! 또 만나!